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이런 깔끔한 슬립온 스타일의 실내용 롬슈즈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슬립온 슈즈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탐응수슈. 우리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 이름을 확실하게 노출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브랜드 그거 맞습니다. 탐응슈즈를 모티브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정말 슬립온 슈즈처럼 뒷부분이 조금 올라가게 이렇게 했고 발뒤꿈치를 잘 감쌀 수 있게 이렇게 약간 알지게 만들어서 조금 정말로 그 신발을 실내에서 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끔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 신발은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쭉 가면 끝. 하루에 몇 개도 손에 익으면 하루에 몇 개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단순한 실내용 롱슈즈여서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색깔로 뜨면 너무 밋밋해 보여서 이런 장식을 한번 달아줘 봤고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캐릭터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하는 정도로만 한번 멋을 내봤어요. 기존에 제가 롬슈즈를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디자인 바닥을 따로 뜨고 그 위 옆부분을 만드는 이런 디자인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었는데 요거는 컵케이크가 달린 이런 롬슈즈인데 요거가 아무래도 요것보다는 조금 더 짱짱하고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놨을 때 발을 쏙 넣어서 신기에는 이게 더 편하지만 난이도로 따지면 요거가 요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편이긴 해요. 지금 이 영상에 제가 정확하게는 코스보다는 사이즈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이용 사이즈, 아이들은 이런 캐릭터 좋아하겠지요? 아이용 사이즈, 남편용 사이즈, 그 어떤 발에도 맞게끔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쉽고 간단하지만 나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 실내용 롱슈즈 탐응 스타일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자, 제가 오늘 사용할 실은 바로 제가 주로 애정하는 임팩커블 실이에요. 지금 이런 제가 보여드리는 실내용 롬슈즈에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임팩커블 실과 같은 아크릴 실, 너무 얇지 않은 적당한 두께가 있는 아크릴 실을 강력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실로 이걸 만들어 본 결과 가장 힘이 있고 만들었을 때 신발의 모양을 딱 유지를 하고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다른 롬슈즈 같이 아예 조금 틀이 잡힌 그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런 아크릴 실 너무 얇지 않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실을 똑 잘랐다고 생각했을 때 1.2mm 정도 나오는 아주 얇지는 않은 그런 아크릴 실이에요. 이런 아크릴 실로 쫀쫀하게 뜰 경우에는 그 신발의 모양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특히나 오늘 만들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없이 약간 덧신처럼 그렇게 약간 신다 보면 쭈그러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힘 있는 실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신발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크릴 실로 뜰 경우에는 세탁기에 다른 빨래를 돌릴 때 같이 넣어서 돌려도 원형 그대로 나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신다 보면 약간 더럽게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가 또 세탁이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또 고급스러운 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탁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면사 같은 경우에도 세탁을 할 경우에 굉장히 쭈그러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아크릴 실은 특히나 이렇게 도톰한 아크릴 실은 그냥 세탁 후에도 그닥 모양 변형이 심하지 않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엄청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내용 롬슈즈 는 무조건 저는 아크릴 실을 추천해 드려요. 아니면 제가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모찌 실, 브릿지 실 약간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그런 통통한 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뜨면 그것도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되고 세탁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임팩커블 실을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한번 사용할 계획이고요. 여러분은 물론 한 가지 색깔을 원하시면 한 가지 색깔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바늘은 4mm 7호 바늘을 이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헐겁게 뜨면 또 그것처럼 또 없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약간 쫀쫀하게 뜰 수 있는 그런 두께의 실과 바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위가 필요하고 약간 스티치 마커 몇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저처럼 실을 여러 가지 섞어서 색을 배색을 하면서 물건을 만들 경우에는 배색의 순서를 미리 정하시는 게 좋겠지요. 지금 저는 신발의 이런 앞코 부분부터 떠가면서 이렇게 뒤로 떠갈 거기 때문에 신발 맨 앞코 색깔이 얘로 갈지 얘로 갈지 얘로 갈지를 정해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지요. 저는 1, 2, 3 요 순서대로 쪼로록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실을 어떻게 쓰세요? 저는 이렇게 실이 이렇게 똘똘 말려 있는 경우에 겉에부터 실을 절대 빼지 않고, 전 그거 진짜 약간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실을 뺄 수 있게끔, 안에서 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실타래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실만 살짝살짝 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구니나 어떤 곳에 이렇게 실을 넣어두고 실타래는 가만히 냅두고 얘만 쏙쏙쏙쏙 뺏었으니까 저는 이게 또 세상 편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너무 편하니까 여러분도 이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시작코를 잡아서 시작을 할 거고요. 짠! 완벽하게 애기발이 아닌 이상에는 여섯 코를 잡아서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여섯 코를 잡아놓고 요 위로 올라가는 용으로 하나를 더. 그래서 총 일곱 개의 사슬을 잡아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신발 앞코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요 마지막에 7개의 코는 정말 의미 없이 위로 올라가는 용이기 때문에 지금 6개의 코를 사용해서 신발 앞코 부분을 만들 거고요. 지금 여기, 지금 바늘이 걸린 데서는 두 번째 코, 여기서부터는 여섯 번째 코로 반 코에 바늘을 쑥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그럼 이렇게 두 개를 해줬고요. 그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를 또 하나, 세 개를 해줬고요. 그 옆으로 가서 또 하나, 자, 네 개를 해줬고 마지막 두 코도 한 코씩 반 코씩이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짧은뜨기를 6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룸슈즈를 만드는데 가장 그나마 까다로운 부분은 앞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앞코 부분이 틀리면 이게 나머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약간 엉망진창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 앞코 부분만 딱 야무지게 해놓으면 뒷부분은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즉 앞코 부분은 원형뜨기,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원형뜨기 모양으로 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요렇게 6개의 코를 딱 하고 여기를 떡 보면은 지금 마지막 짧은뜨기를 한 코, 지금 얘지요? 우리가 마지막 짧은뜨기를 한 요 코, 여기 애매하게 구멍 살짝 보이는 여기에다가 지금 얘는 일단 있고요. 세 코를 더 넣는 거예요. 짧은뜨기예요. 하나, 한 자리에 둘, 셋. 자, 그 코에다가 세 개의 짧은뜨기를 한 코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보면은 원형뜨기 하는 방법과 유사한데, 원형뜨기는 항상 양 옆에서만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요. 즉 원형이 커지는 일들이 양 옆에서만 진행이 되고, 중간에 아까 우리가 6개의 짧은뜨기를 쭈쭈쭈쭈 했던 곳에서 첫 코도 뭔가가 진행되는 코를 썼고 마지막 코도 뭔가를 진행되는 코를 썼다면, 자, 그리고 또 원형뜨기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넣었던 것처럼 이쪽에도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돼요. 이쪽에 짧은뜨기가 6개가 우리가 왔지요. 그러면 이쪽도 6개의 짧은뜨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딱 봐도 코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으니까 얘도 시작을 해야 돼요. 즉 여기 마지막 코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마지막 첫 번째 이쪽으로 올 때에 여섯 번째 짧은뜨기도 여기다 하고, 한 코에 세 개 낳는 짧은뜨기도 여기다 했고, 이쪽에 가야 되는 짧은뜨기의 첫 코도 바로 같은 구멍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은 바로 옆코, 둘, 또 바로 옆코, 셋, 요 꽁지실은 같이 떠주시면 좋겠지요? 그리고 또 바로 옆코, 넷, 또 바로 옆코,
다섯, 그리고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여섯. 이렇게 하면은 원형뜨기의 시작 부분이 완성이 되지요. 그리고 원형뜨기의 또 핵심은 이쪽에 했던 거를 이쪽에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 한 코에 세 개씩 넣어서 이쪽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줬던 거를 얘도 해줘야 되는데, 얘에서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이쪽에도 짧은뜨기라고 이쪽에도 짧은뜨기를 했던 얘겠지요. 이 코에 바늘을 쏙 넣어서 짧은뜨기를 세 개를 넣어줄게요. 그래야 양쪽 균형이 맞겠지요. 둘, 셋. 자, 그러면 또 바로 맨 처음 시작했던 코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하고 사슬을 하나 세워서 하면 이쪽에 그 흉터같이 생긴 연결 부분이 너무 보이니까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두드러져 보이는 게 발쪽 밑으로 가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그 모양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이용해서 단을 늘려갈 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첫 코. 첫 코는 바로 여기지요. 여기에다 바늘을 이제 V코, V코를 다 해야 되겠지요. 반코가 아니고 V코를 다 넣어서 짧은뜨기를 일단 하나 해주고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줄게요. 뿅 표시를 해주고, 아까 우리가 짧은뜨기를 6개 해줬지요. 그 자리에 하나씩, 지금 하나를 했으니까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둘, 그 다음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짧은뜨기를 또 해주고요. 자, 이렇게 6개의 짧은뜨기를 주르륵 한 다음에 다시 이쪽을 만났지요. 이쪽은 전단에서 한 코에 3개씩을 넣었던 바로 그 코들이에요. 하나, 둘, 셋. 얘네들은 전단에 한 코에 세 개를 넣었던 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지금 만나는 요 코에는 한 코에 두 개를 넣고요. 그 옆에 아이는 한 코에 하나를 넣고요. 그 옆에 아이는 또 한 코에 두 개를 넣을게요. 짠. 요렇게 해서 조금 더 크기를 키워준 다음에 또 쭈루룩 6개. 우리 6개는 요쪽도 쭈루룩 6개, 요쪽도 쭈루룩 6개는 그냥 짧은뜨기로 크기를 더 키울 때도 아무 상관없이 계속 6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여섯 개를 유지하면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이쪽, 즉 전단에서 한 코에 세 개를 넣었던 그 코를 만나요. 그러면 다시 그 세 코 중에 가장 오른쪽 코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코, 전단 세 코의 중간 코에는 하나,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애도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주는 거지요. 짠, 그러면 이렇게 미니 원형뜨기가, 이렇게 미니 타원뜨기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 타원뜨기가 머릿속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시키는 대로 따라는 해서 요 모양이 나오긴 나왔는데, 도대체 머릿속에 요게 공식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도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도안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난 이거 안 해 하시는 분들은 슝 뒤로 돌려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사슬을 만든 다음에 일곱 개의 사슬을 만들어서 위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해주고, 마지막 처음 시작하는 그 사슬 부분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짧은뜨기를 같은 코에 넣어줬고요. 바로 옆으로 가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넣어줬고, 또 이쪽 시작하는 코에는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단은 다시 얘를 만나서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놓고, 또 옆으로 가서
그러니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놨다는 뜻은 바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짧은뜨기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6개의 짧은뜨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짧은뜨기를 또 하고 지금 여기 세 코, 한 코에 3개 넣었던 거에서 여기 가장 시작 3개 중에 가장 오른쪽 시작 부분 코에는 짧은뜨기를 2개를 넣었고요. 중간에는 또 하나, 얘가 짧은뜨기 2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고 또 얘는 얘가 또 짧은뜨기 2개 가고 얘는 그냥 가고 또 이쪽 아이도 짧은뜨기 2개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요 모양이 뿅 완성이 된 거지요. 이런 식으로 타원뜨기라든지 아니면 원형뜨기는 여러분들이 코바늘을 할 때 너무너무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은 계속 이렇게 누가 시키는 걸 보고 따라하고 도안을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어야 여러분이 계속 창의적인 코바늘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나는 원래 안 해! 이걸 누가 모르나! 하시는 분들은 패스해 주시면 돼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또 세 번째 단을 해볼게요. 세 번째 단은 또 그냥 짧은뜨기만 하는 단이에요. 사이즈는 좀 이따 또 키울 건데 일단은 여기는 그냥 짧은뜨기를 하는 단이에요. 자,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놓고 꼭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전체 코. 지금 여기가 22코예요. 지금 이 22코를 뺑 돌려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22코에 짧은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약간 저의 신발 모양은 이제 이쪽으로 슝 가겠습니다 하는 모양의 앞코 부분이 나오지요. 저는 네 단마다 색깔을 바꿔줄 계획이어서 한 단을 더 뜨고 실의 색깔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실의 색깔을 바꾸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바꾸셔도 돼요. 저는 바꾸고 싶어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저는 이제 네 번째 단을 해볼게요. 네 번째 단은 한 번 더 코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 신발을 뜨실 계획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탑해서 그 다음 단계로 쭉 가시면 돼요. 다음에 그냥 짧은뜨기만 쭉 가는 그런 평단이 있는데 그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즉 발이 200 사이즈, 200cm 사이즈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 미만인 아이들은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근데 어른이라든지 200 사이즈 이상의 발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한 번만 더 사이즈를 늘려볼게요. 어차피 니트로 뜬 신발인 경우에는 나한테 또 작다 싶어도 특히 지금 만드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또 작다 싶다도 한 번 발을 넣으면 또 쭉 늘어나서 내 사이즈가 짠 되는 신기한 마법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작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큰 건 걱정하셔야 돼요. 크면 흘렁흘렁해서 이거 또 신게 되지 않으니까 크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딱 맞게 작게 만들어서 발을 쇽 넣어서 나한테 맞는 발의 모양의 그런 롬슈즈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럼 저는 한 번만 더 단을 늘려 볼게요. 지금 단을 늘린다는 뜻은 또 도안 등장합니다. 짠, 짠. 지금 보세요. 지금 또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할 거지요. 짧은뜨기를 또 6개를 해맑게 해주고요. 6개를 해맑게 해주고 여기 원형뜨기 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로 여기에는 짧은뜨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2개 넣고 그 다음에 하나 넣고 여기 2개 넣고 여기 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해맑게 6개의 짧은뜨기를 해주고 또 여기는 하나 넣고 2개 넣고 하나 넣고 2개 넣고 하나 넣어서 다시 여기를 만나는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저의 이 아름다운 도안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허허허. 그럼 바로 또 해볼게요. 즉, 여섯 개의 짧은뜨기를 해맑게 해주는 부분을 할게요.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하고, 둘, 여섯 개의 짧은뜨기를 해맑게 한 바로 거기에요. 그 다음에는 첫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놓고요. 다음 코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 해놓고요.
다음 코에는 또 짧은뜨기를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 코에는 또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놓고 다시 여섯 개를 해맑게 하는 그 구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다음에 또 코를 늘리는 구간이에요. 첫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또 한 코에 두 개. 그리고 여기 핀이 있는 곳 전 마지막 코에는 또 짧은뜨기를 하나. 이렇게 하면 자, 저는 근데 색을 바꿀 거라서 저는 지금 뿅뿅뿅뿅 네 개의 단까지 완성을 했지요. 자, 색을 바꿀 사람은 저처럼 하시면 돼요. 물론 색은 한 단하고 바꾸시고 한 단하고 바꾸시고 두 단하고 바꾸시고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요.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자, 색을 바꾸는 방법은 항상 다음 단 하기 전에 이 핀부터는 다음 단이니까요. 다음 단 하기 전에 마지막 짧은뜨기를 할 때 하는 척 하다가 즉 이 실로 계속 하는 척 즉 이 실로 계속 할 것처럼 이렇게 딱 바늘의 실이 두 개 걸렸을 때 이제 바꾸고 싶은 색깔의 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개로 이 짧은뜨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잘 당겨준 다음에 그 다음 단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파랑이로 새마음 새뜻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뿅 이렇게 해놓고 자, 요번 다섯 번째 단 지금 네 단까지 했고요. 다섯 번째 단은 그냥 짧은뜨기 단이에요. 또 그냥 짧은뜨기를 자, 이렇게 하나의 짧은뜨기 단을 더 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코를 또 한 번 늘려줄 건데 발이 230 이상 240, 245, 250 위에 또 왕발이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의 코를 더 늘려서 이 폭을 신발의 폭을 더 늘려줄 거고요. 나는 한 230 미만이네 발이 폭이 칼발이라 좁네 하시는 분들은 늘려주는 거를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 그거는 약간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두 번째 단까지 뜬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멈추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린이라 함은 200 사이즈 미만의 발이 작은 160, 170, 뭐 180 이런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 멈추고 또 평단으로 쭉 뜨시는 분들은 발이 뭐 210, 220, 아니면 230이지 아니면 240이지만 뭐 폭이 나는 엄청 좁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셔서 쭉 뜨셔도 돼요. 본인의 발가락에 살짝 껴보시는 거 자 얘가 발이다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살짝 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하지만 저와 같은 240 이상의 저는 245거든요 약간 발이 볼이 넓은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사이즈를 늘려줘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코를 어떻게 늘리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의 아름다운 도안이 한 번 더 등장을 할게요. 아름다운 도안 그 전 버전이 너무 삐뚤어져 가지고 제가 다시 그려봤어요. 또 여기서 시작을 하겠지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의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야무지게 넣어주고요. 그와 원형뜨기 방식 같듯이 또 같은 방식으로 원형뜨기처럼 늘리시면 돼요. 첫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는 또 짧은뜨기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하나 넣고 짧은뜨기 두 개 넣고 오, 점점 삐뚤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해맑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도안상은 멀어 보이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여기에도 또 짧은뜨기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한 코에 넣고 또 하나 넣고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또 두 개를 한 코에 넣고 하나를 더 넣고 다시 여기 스티치 마커를 해서 얘를 만나면 지금 여기에 스티치 마커가 있는 거죠. 뿅뿅뿅뿅뿅 저의 아름다운 도안을 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지요.
제발 그러길 바랄게요. 스티치 마커를 빼고, 즉 이번에는 그냥 짧은 뜨기만 쭉 해야 되는 그 구간인 거죠. 첫 코를 이렇게 해놓고 스티치 마커 표시 하나 한 거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의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놓고 그 다음이 이제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개의 짧은 뜨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짧은 뜨기를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또 해맑게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 그 구간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의 짧은뜨기를 그냥 해놓고요. 여기도 늘려볼게요.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 코에는 하나.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네 요 코수를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쭉 세어보면 여기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까지 30코가 나와요. 이 30코로는 220부터 한 245, 250까지도 무리하면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사이즈까지 늘어나요. 어차피 이게 발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가 또 발가락 꼼지꼼지 하면은 얘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드셔서 더 나는 진짜 발의 폭이 넓어 하고 크게 만드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성용으로 만드실 때는 더 키우셔야 돼요. 남성들은 여성들보다는 발 볼이 넓기 때문에 지금 이 늘리는 과정을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여성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앞 코에 이제 발 볼에 넓히는 거는 멈추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짧은 뜨기 단을 갈 거예요. 자, 짧은 뜨기만 쭉 뜨는 단을 일단 한 코 한 단만 더 쭉 해볼게요. 지금 앞코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짧은뜨기를 지금 앞코 부분이 이쪽이지요. 쭉 가는 내 발등을 덮을 만한 그곳까지 가는 길이로 한번 쭉 짧은뜨기만 뱅뱅뱅뱅 돌려서 떠볼 건데요.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0단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 짧게 잡으셔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발이 조그마니까. 즉 쭈루루룩 뜨다가 발에 살짝 껴보시면 내 발등 어디까지 뜰 수 있겠구나 하고 딱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개의 단은 제 생각에는 한 230 이상의 가장 평범한 여성 사이즈의 발에는 다 괜찮으실 것 같고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 짧게 하셔야 되겠죠. 남자분들은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0개의 단까지 그냥 짧은뜨기 단으로 쭈루룩, 저는 색깔을 바꿔가면서 쭈루룩 한번 떠볼게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한번 같이 완성을 해볼게요. 자, 제가 뜨다가 잠깐 멈췄는데 어른은 20단까지 제가 쭉 갈 건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아이 발에 살짝 대봐서 아이 발등을 덮을 만한 사이즈, 한 요 정도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요것보다 작은 사이즈, 지금 이거는 15단이거든요. 요것보다 작은 사이즈로 하는, 그러니까 아이 발에 대보고 적당히 맞춰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저 계속 20단까지 떠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20단까지 한번 쭉 떠봤어요. 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꼭 발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발에 넣으면 내 발등 어디까지 오는지, 발볼이 좁지는 않은지 신으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작은 게 맞는 거예요. 좀 작다 싶은 게 맞는 거고, 크거나 헐렁하면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니트 신발은 신다 보면 이게 또 한정없이 늘어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아예 모양 자체를, 아예 사이즈 자체를 내 발보다 한 치수 반 정도 작게 만들어야 신었을 때 내 사이즈로 이렇게 늘어나면 딱 그거에 내 신발로
딱 정착이 되는 거라서 지금 요거를 꾸깃꾸깃꾸깃 하고 이렇게 딱 작게 만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헐렁하다 싶다, 발이 굉장히 남는다 하시면 조금 헐렁한 신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을 한번 꼭 발을 넣어서 체크를 해보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쪽 부분을 앞모양처럼 떠왔지만 이쪽에 이렇게 실을 배색하면서 연결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저는 티가 나지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한 색깔로 쭉 뜨신 분들은 전혀 이 부분이 티가 안 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배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단이지는 그 부분이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뒷모양을 활용을 할게요. 뒷모양을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 앞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만들게요. 어느 부분이나 그렇게 상관없어요. 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는 30코예요. 한 사이즈를 더 늘리신 분은 34코까지도 늘어나셨을 거고요. 이것보다도 작게 뜨신 분들은 26코나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작겠지요. 자, 이제 신발 발등 부분과 이런 식으로 신발에 이렇게 발등을 뒤덮는 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완성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쪽 면을 활용하든 이쪽 면을 활용하든 사이즈가 적든 크든 아무 상관없이 이 앞코 부분이 어차피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꼭꼭꼭꼭 눌러서 딱 중간 지점을 찾아야 돼요. 중간 지점이라 하면 저는 총 30코니까 이 앞부분이 15코라고 생각했을 때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겠지요. 15코면은 이쪽에서는 7코를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면은 여기.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중간 지점을 딱 정하는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양쪽 균형이 꼭 맞아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적당하게 중간 지점을 이렇게 찾아서 표시를 해놓을게요. 중간 지점을 찾고 나서는 발등, 즉 뒷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의 지점을 찾아야 돼서 양쪽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 핀이 걸려있는 부분은 빼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맞고 요거를 지금 저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그리고 또 요쪽은 저는 요 핀은 빼놓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이쪽은 또 여기네요. 요런 식으로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즉 이렇게 바닥 부분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죠.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자,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신발에서 이렇게 바닥이 되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완성을 해볼게요. 자,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벌써 지금 한 코를 한 거고요. 쭉 그 다음 코도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넣어서 자, 어디까지 가느냐 저는 요 핀이 있는 여기까지 갈 거예요. 여기서도 핀이 있는 곳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도 핀이 있는 곳까지 요렇게 핀이 있는 곳, 핀이 있는 곳까지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저쪽 핀이 있는 곳까지 짧은뜨기를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핀이 있는 곳 전까지 왔고요. 저는 핀이 있는 곳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핀이 있는 곳까지 올게요. 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저는 핀과 핀 사이에 여기 그냥 코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 생뚱맞게 11개군요. 그러니까 이게 11개여도 되고 12개여도 되고 13개여도 돼요. 그거는 약간 본인이 발을 넣어보고 결정하셔도 되고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해도 상관이 없고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왔지요. 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하면서 뒷부분을 완성을 해나가는 건데 마지막 코, 마지막 코는 한 단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사슬을 하나 세우고 돌린 과정 때문에 약간 뒤로 꺾여 있어요. 요 V코 이렇게 잘 끼워서 마지막 코 해주고요.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번 쭉 가고 다시 갔고 다시 일로 왔지요. 다시 가야 완성이에요. 완성이라 하면 다 완성은 아니고요. 지금 코를 늘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까지는 그냥 짧은뜨기만 해주는 단은 지금 여기까지 총 4단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는 네 단만 이렇게 짧은 뜨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자,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마지막 코, 짧은 뜨기를 해주는 단의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저는 또 색을 바꿔줄 거라서 이렇게 짧은 뜨기를 그냥 하는 척을 하다가 요 실을 이렇게 껴서 바꿔줄게요. 물론 색을 배색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은 넘어가셔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만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뱅그르를 돌려줄게요. 그 다음 단, 지금 네 단은 그냥 짧은 뜨기로만 이렇게 쭉 수평으로 연결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지금 요 샘플처럼 뒤로 올라가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지금 사슬을 하나 세우고 뒤로 딱 돌린 요 상황에서 가장 첫 코부터 짧은 뜨기를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한 코에 두 개. 자, 이렇게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주고요. 다음 코는 그냥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반대편까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반대편까지 마지막 짧은 뜨기 할 자리, 요것도 약간 뒤로 꺾여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V코 보여요. 여기 지금 마지막 한 코에 뿅 V코를 다 깨어서 요 마지막 한 코에도 짧은 뜨기를 한 코에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넣어주세요. 즉 여기도 한 코에 두 개, 여기도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슬을 하나 세우고요. 또 뺑 돌려줄게요. 뺑 돌려주면 요번 전단에는 마지막 코들에 두 코씩을 넣어서 늘려줬으면 이번 단은 무조건 안 늘려주는 그냥 짧은뜨기 단이에요. 첫 코부터 한 코에 두 개씩을 넣었던 그 첫 코부터 이렇게 한 코씩을 깨어서 그냥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하나 늘리고 하나 안 늘리고 하나 늘리고 하나 안 늘리고를 지금부터는 계속 매단 반복을 해줄 거예요. 또 끝까지 왔지요? 자, 끝코까지 이렇게 뒤로 살짝 꺾인 그 코까지 V코를 잘 깨워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의 짧은 뜨기를 완성을 하고요. 또 사슬을 하나 세우고 또 돌려줄게요. 자, 늘리고 안 늘리고를 했으니까 이번엔 또 늘리고예요. 첫 코에 짧은 뜨기 두 개를 넣어서 또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또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마지막 코는 항상 뒤로 약간 꺾여 있으니까 개를 잘 깨어서 얘도 한 코에 두 개를 딱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슬을 하나 세우고 또 뒤로 돌리고. 자, 전단에 늘렸으니까 이번엔 또 안 늘리는 코지요. 자, 첫 코부터 가장 첫 코부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그냥 쭉 또 해봐줄게요. 가장 끝, 여기도 살짝 뒤로 꺾여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깨어서 짧은 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살짝 이런 방식으로 접어볼게요. 짠, 이런 방식으로 접으면 뒷부분이 이제 슬슬 올라가는 게 보이죠? 쭉 얘도 얘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쭉 계속 늘리고 안 늘리고 늘리고 안 늘리고 이렇게 매 단마다 반복을 하면서 사이즈를 키워줄 건데 어디까지 키워주냐가 중요하지요. 뽕뽕뽕뽕 놔두고. 자, 저는 발이 245 사이즈예요. 자, 245 여기군요. 저는 245 사이즈만 245까지 딱 맞게 하면 너무 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한 두 사이즈 정도를 줄이는 거예요. 즉 저는 245이기 때문에 225나 220까지만 만들면 돼요. 그건 여러분의 조금 바늘의 호수라든지 실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요. 저는 225까지만 한번 떠볼 계획이에요. 225. 이 하얀 이것도 제 사이즈대로 제가 만들어 놨던 건데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200, 요것도 한 225 사이즈 정도가 나오네요. 하지만 제가 245인 제가 신으면 딱 맞아요. 왜냐면 발을 넣으면서
이것들이 조금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서 절대 남편을 먼저 시키면 안 돼요. 나보다 발이 큰 사람을 먼저 시키면 그 사람 사이즈에 맞아지니까 쫙 늘어나니까, 내가 신을 거면 내 발에 딱 맞춰지면 이 발뒤꿈치까지 딱 감싸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근데 이제 발꿈치 마무리하는 단까지는 우리가 또 같이 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 신어보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요. 이게 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휑하니 나올 때까지만 뜨시면 돼요. 너무 이걸 다 감싸거나 하면은 이 신발이 너무 커지니까 발뒤꿈치가 애매하게 이렇게 띵 나올 때까지 하시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신으면 이 발뒤꿈치가 싹 감싸는 사이즈까지 되니까 내 발보다 한 2cm 정도 작게 뜨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225 지름이 요 줄자를 쟀을 때 225가 나올 때까지 뒤꿈치까지 한번 쭉 한번 떠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쭉 떠보세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쭉 계속 뜨고 있어요. 내가 목표로 한 사이즈보다 두 단 정도가 작게 되는 거기까지만 뜨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부터는 이렇게 오므리면서 뒤에 발꿈치 부분을, 발꿈치 부분은 평면이 아니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오므려드는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떠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한 두 단 정도 못 미쳤을 때 멈추시면 돼요. 저도 한 두 단 정도만 뜨면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아까 215나 220이었지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210이에요. 저 한 두 단 정도 뜨면 220이 되겠지요. 제 발은 240이고요.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 너비의 중간을 찾아낼 거예요. 중간을 찾는 방법은 코수를 일일이 재서 반이다 하고 딱 표시를 하셔도 되지만 꼭 이게 그렇게 정확할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여기쯤이군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셔도 돼요. 자, 여기가 저의 뒤꿈치의 반이에요. 자, 두 단을 이제 더 뜰 건데요. 여긴 벌써 지금 색깔을 바꿔야 돼서 제가 미리 떠놓은 거고요. 자, 이번 단도 한번 쭉 떠볼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하고 가다가 즉 스티치 마커가 있는 이쪽에 하나, 둘, 세 개의 코를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에 전, 코 전까지 한번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전, 코 전까지 짧은뜨기를 한다는 뜻은 이렇게 쭉 가고요.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딱 해놓으면 지금 스티치 마커를 중앙으로 둔 이렇게 세 코가 그 다음에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코를 넣고 빼고 그 다음 코도 넣고 빼고 그 다음 코도 넣고 빼면, 즉 바늘의 실이 4개가 걸렸을 때 얘는 원래 있던 실이기 때문에 세 코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세 개의 코가 지금 다 걸린 상황이에요. 실은 네 개가 걸려 있고요. 이 상황에서 얘를 쭉 당겨주는 거죠. 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코 한 코 짧은뜨기를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V코를 끼워서 짧은뜨기를 딱 해주고요. 거기서 바로 사슬을 하나 더 맞는 다음에 뺑 돌려요. 지금 하는 단이 가장 마지막 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을 더 뜨면 이 신발의 길이가 끝나겠구나를 감안하셔서 꼭 이 사이즈를 가늠하셔서 사이즈를 언제까지 뜰지를 정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슬을 하나 만들고 돌린 다음에 이번에도 또 짧은뜨기를 쭉 한 코에 하나씩 해놓지요. 한 코에 하나를 해놓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아까 세 코를 한 코로 줄였던 그 코가 바로 여기지요. 그 코까지 해서 하나, 그 코까지 해서 그 코의 왼쪽, 오른쪽까지 해서 이렇게 세 코를 또 줄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하고 가다가 그 바로 다음 코부터네요. 여기 또 꽂아서 걸어서 빼고 지금 꽂는 여기가 바로 그 전단에서
세 코를 한 코로 줄인 바로 거기에요. 걸어서 빼고 그 옆에 코까지도 넣어서 걸어서 빼면 또 세 코를 줄이는 게 되고 바늘의 실은 네 개의 실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걸어서 한 번에 쭉 빼고 잘 당겨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서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마지막 코까지 끼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로 완성. 실을 쭉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길이를 하는 건 다 끝났어요. 저는 길이를 한번 재어볼까요? 뿅뿅뿅뿅 이렇게 누르고 길이를 한번 재어보면 저는 이 끝에서 이 끝까지의 길이가 22cm가 그러니까 220cm가 조금 덜 나오네요. 제 발은 245cm니까 제 발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가 되었어요. 여러분 꼭 이 뒷부분 두 단은 조금 코 줄이기를 해야 되는 단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 발 사이즈에 맞게끔 내 발 사이즈보다 한 두 사이즈 작게 나오게끔 신경을 써서 마무리 해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로 여기를 꿰매서 마무리를 할 거라서 한 20cm 정도의 실을 남겨놓고 잘라줄게요. 다음에 실을 쭉 빼고요. 돗바늘을 가져와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내 발보다 너무 작아서 이게 들어가나 싶어도 들어가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만들지 말고 작게 만드세요. 이 부분이 특히나 이쪽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편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이 끝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돗바늘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시켜줘 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지금 실이 나와 있고 지금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V코 사슬들이 쭈루룩 보이지요? 이 V코 사슬들을 지금 안쪽에서 자, 안쪽에서 V코 다 꿰고요. 이런 식으로 다 꿰고 쭉 당겨주고요. 얘도 잘 확인을 해서 지금 시작 부분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를 조금 몇 번 더 해줄게요. 이렇게 V코를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서 V코를 이렇게 바늘로 끼워서 연결을 해주고요. 얘는 정말 이렇게 많이 손이 가는 위치니까 같은 방법을 몇 번 반복을 해서 시작 부분은 조금 더 튼튼하게 해줄게요. 또 얘도 지금 살짝 들어가서 이쪽에 V코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고요. 얘도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다시 이 바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서 안 꿰인 코마다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V코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티가 덜 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빼먹는 코 없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코들이 한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코 정도가 남았을 때 사실 10개도 상관없고 6개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본인 신발 사이즈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6에서 8코 정도가 남았을 때 얘 또한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요번에는 요 방향으로 한 코당 바늘을 한 번씩 통과시켜서 걸어줄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지막 안쪽에서 바깥쪽 뿅뿅뿅 하고 얘를 요 안으로 넣어줄게요. 안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사사사삭 당기면, 요 실을요, 사사사삭 당기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쫙 오므라들어서 원래 이 구멍까지 딱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실이 중간에 걸려가지고 오므라들지가 않네요. 호. 그렇다면 저는 강제 오므라듬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부분을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실로 조금 꿰매서 강제로 오므라들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실은 적당하게 숨겨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뒤꿈치 부분도 적당하게 입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게끔 해서 신발을 하나 뚝딱 완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 원리를 알고 본인이 손에 익어서 주르륵 만들면 하루에 몇 개라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쭉 시작해서 그냥 쭉도 내고 특히 저처럼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정말 이지템이죠. 그냥 쭉 만들고 뚝딱뚝딱 공장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이지템이고 계절에 따라서 실을 다르게 여름에는 여름용 실로 만들면 발도 시원하게 바닥도 끈적거리지 않게 신을 수 있고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토응 스타일 룸슈즈 어떤가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재밌는 시간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더 많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 재밌는 시간 또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